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소개해드리면요. 두산 퓨얼셀과 크래프톤, 엑시콘, 농심, 비올 이렇게 다섯 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셀바스 AI, 라온시큐어, 텔레칩스 한화시스템, SAMG 엔터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매수해서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더 끌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손절해버려야 할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 두산 퓨얼셀인데,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 아름님께서 두산 퓨얼셀 지금 매수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 좀 상승률을 계속 좀 갖고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지난주에 어떤 증권사도 이 목표 주가를 낮췄죠. 3만 원 중반대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 가격과는 괴리율이 많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평가가 그전 어떤 친환경 쪽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던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그 시장에서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지난주 어떤 풍력에 대한 수주도 그렇고 다시 부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LNG 쪽에서 이제 연료 재원이 LNG 쪽에서 이 수소에 대한 부분으로 급격하게 좀 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트랙 레코드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도 이 두산 퓨얼셀을 유일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수소 쪽과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이 정부에 대한 이 정부 어떤 정책과 같이 맞물린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수혜는 역시 두산 퓨얼셀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이 수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 실적에 바로 연동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전에 이 수소와 관련된 어떤 이 종목들의 차이실이 너무 좀 심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이라도 매수 관점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퓨얼셀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아랫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어요. 매수가는 지금도 괜찮고 목표가도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어느 정도로 볼까요?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27,000원, 8,000원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는 뭐 증권사들 낮추는 가격이 목표 주가 3만 원대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10% 마이너스인 22,0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아름님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그 셀바스 AI라는 기업이고요. AI. 네. 네, 그 AI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이기는 한데 사실 그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의료 보조기기를 통한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보다는 사실 그 코스닥 150 신규 편입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뭐 코스피 200 아까도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이 기업 역시 그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됩니다. 그만큼 주목을 앞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모멘텀이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뭐냐면 셀바스 AI와 헬스케어가 그 의료기기 기업인 그 메디아나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협력 및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그러한 그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슈가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디아 하나를 통해서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셀바스 AI가 단순히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만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또 인수 가능성도 좀 더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존에 그 5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성공을 했었던 당시 때 인수 등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메디아나 인수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수에 대한 가능성도 좀 더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22,000원까지는 일단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셀바스 AI에 대한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성웅 차장님이 크래프톤 가져오셨는데 크래프톤에 대한 요즘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유튜브에서 레몬트리님이 크래프톤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24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가능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고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증권사 목표 주가는 25,000원 이상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이제 이 게임주 안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저는 유일하게 좀 실적이 가장 퍼포먼스가 나오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게임주들이 이제 본업에 대한 일반적인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이 가장 큰 매출처가 안정적으로 지금 라이프 사이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콘텐츠 업데이트 그리고 이 외부 브랜드와 뭐 콜라보나 또 이제 e스포츠 행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배틀그라운드 그라운드의 안정적 실적은 꾸준하게 좀 이어진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네. 뭐 이런 부분 외에도 주가 왜 잘 가냐? 역시 이 게임 업체들의 신작에 대한 어떤 이 갈증을 크래프톤이 지금 해소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크앤다크와 또 인조일 같은 경우에도 이 지스타에서 공개되면서 호평을 받았었죠. 뭐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 신작이 내년과 내년 하반기 그리고 2025년 쪽에서의 실적에 반영이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 주가가 좀 선반영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유저들도 높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크래프톤의 신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24만 원 저는 뭐 시간은 걸리더라도 충분히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에 대한 전략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레몬트리님 잘 접근해주시고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예, 라온시큐어고요. 라온시큐어. 이 라온시큐어는 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인데 금융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기업들 대상으로 국제 생체 인증 표준을 통해서 그 생체 인증 솔루션에 대한 그 이슈를 봤을 때는 국내 유일하게 모두 확보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사이버 보안 대장주인 그 팔로알토의 분기 실적이 예상치로 좀 최근에 상회를 했다 보니까 결국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좀 주가 흐름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6% 이상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조정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저번 주였죠. 그 법무부 장관이 토론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에 대한 설립 필요성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바이오 인식에 대해서 테마로서 이 기업이 부각을 받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문 홍채 그리고 안면 인식 바이오 인증 기반 등을 통해서도 개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주가의 흐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위에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크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26,000원대가 그 저항성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온시큐어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소홍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엑시콘을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우선 이 반도체 검사장비 쪽에서의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공정 전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이 든든한 어떤 고객사를 두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쪽에서의 그 너무 이제 치중되는 이제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과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연동이 되는 부분은 하나의 그런 좀 아쉬운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SSD, 이 테스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엑시콘의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4분기 때 엑시콘의 이 흑자 전망을 지금 조용히 지금 잘 하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주가는 지금 반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메모리 검사 장비들의 매출이 생각보다는 부진하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될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이 엑시콘이 메모리 아니라 이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초도 매출도 반영하는 시기가 빨리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엑시콘이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도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도 목표주가 하향할 때 2만 땡. 네. 네, 여기까지 엑시콘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텔레칩스죠. 유튜브에서 탑 이익 실현님이 텔레칩스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단 목표가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3만 1000원으로 저는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뭐 차량용 팩리스 업체긴 한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현대 기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년 당시 때 그 차량용 MCU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이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범 생산을 했던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고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역대 매출에 대해서는 최대치를 좀 달성을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차량용 그 인포테인먼트 앱 개발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것도 있지만은 MCU도 있고 거기서 엔돌핀 그리고 차세대 코핏 AP에 대한 그 돌핀5에 대해서도 제품 다각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테슬라 자율주행 결함 이슈가 좀 최근에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최근에 그 외적으로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중국 내 자율주행 기술에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좀 마련이 되면서 자율주행 상용화가 좀 대폭 빨라졌다 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 쪽에서도 관심을 갖는다 하면은 이 텔레칩스 역시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멘텀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 추가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자율주행이긴 합니다만 텔레칩스의 그 칩셋 미디어가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칩셋 미디어와도 연관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의 주요 주자가 텔레칩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칩스까지 자세하게 목표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탑 이익 실현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농심을 좀 말씀을 농심.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농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보다는 주가가 지금 이제 반등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뭐 지난주에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경쟁사들의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차이는 안 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하지만 이제 북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심도 다른 어떤 스낵 업체들과 그리고 이 라면 업체들과 비교해서는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그 룸이 더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이제 농심을 다른 라면 업체들 대비해서도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5년간의 국내 법인 쪽에서의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3, 4%였다고 한다면 이 미국 쪽에서의 법인의 이 성장률은 6% 이상의 지금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의 이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이 초입 구간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은 오히려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 쪽에서 제3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은 매출과 수익성에서 땡! 큰 네. 여기까지 농심까지 소개받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 또 바로 갈게요, 반 소장님. 네, 하나 시스템이고요. 하나 시스템. 예,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긴 합니다. 근데 그
SI 사업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서도 ICT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신사업으로는 UAM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위성통신 사업에 대해서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그 사업 등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6,800% 급증을 했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그 4분기 때 실적이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더 퀘스천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달 10일에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그 약 250억 원 규모의 초대형급의 그 무임잠수 정체계 기술 검증 시작품에 대해서 제작 구매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내용이 어렵네요. 그만큼 그 잠수함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자체 제작한 국내 처음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그 소형 관측 위성이 연내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 연내에 첫 민간 주도의 지구 관측 위성 연내 발사 계획이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좀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넵과 관련된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유통 계약도 좀 체결을 했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15,000원대 구간만 잘 버텨준다 하면은 오히려 그때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좀 그 퍼포먼스가 나온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율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이 피부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그런 그 매크로적인 뭐 이슈나 또 통화 정책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선 그 시장과 무관하게 주가 많이 잘 갔던 게 바로 이제 피부 에스테틱 이 의료 기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비절연성 이 마이크로 니드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비율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판매 부분도 좋긴 하지만 지금 해외 쪽 올해는 브라질이었고 이제 내년에는 중국 쪽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비올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 레퍼런스는 계속 좋게 나와주면서 주가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의료기기 쪽이 직접 현지에 가서 뭐 이 판매하는 것보다도 파트너십을 통한 대리점 개설을 통한 어떤 실적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실적과 어떤 기술과 레퍼런스만 좋게 된다고 한다면은 해외 쪽에서의 매출은 전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피부 에스테틱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소모품이라는 특수한 어떤 매출 구조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장만 진입을 잘 한다면은 소모품 쪽에서의 부가적인 매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비월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요. 네, SAMG 엔터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쌈지 엔터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그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좀 다가왔다 보니까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업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캐치 티니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때는 그 매출액은 16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를 했지만은 그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약간 좀 영업이익이 좋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IP 관련된 매출이 외형 성장을 좀 보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부각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니까 그 핵심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 오프라인 테마 공간 사업을 통해서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좀 본격화로 보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경기도 판교에 약 700평 규모의 그 티니핑 월드 판교를 좀 오픈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갈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이 지금 크리스마스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작년 1월부터 조정을 좀 크게 받고는 있긴 하지만 올해 11월부터 추세가 좀 전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23,300원부터 그 25,800원 부근에 대한 저항 구간이 남고 있는데 이 구간만 잘 뚫어내면은 3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개, 10개, 20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간단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진짜 알려주시죠. 자, 이성찬이. 비올을 말씀드리고요. 비올.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올 주셨고 반 소장님은요? 예, 마지막 종목이 SAAMG 엔터인데요. 일단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만 잘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9,8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올과 SAMG 엔터 두 가지 종목 오늘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